혹시 최성봉 씨라고 아세요? 그 한국의 풀포츠라고 네. 유명하긴 한데 지금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거든요. 네. 어떤 사건이냐면 그 암 투병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자기가 밝혔어요. 네. 자기 본인이 최성봉 씨가 밝혔는데 그거를 이제 이진호 씨인가 이진호 기자분이 네, 네. 뭐 진실을 밝혀라 좀 이렇게 하셨는데. 점으로 봤을 때 이분의 운기라든지 이분이 네. 사실은 작년에 몸이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몸이 조금 안 좋았어야 됐고 원래 건강 체질은 아닙니다 이분이 원래 사실은 건강 체질은 원래 아니에요 아닌데 작년에 몸이 실제로 진짜 안 좋으라고는 했어요 몸이 안 좋든 이 마음이든 정신적으로 조금 무슨 압박을 받는다든지 금전적으로 이렇게 사람하고 트러블이 작년부터 조금 있으라고 했어 사실은 네. 그리고 올해는 망신수야 근데 지금 저는 자세하게 뭐 알지도 못하고 이분을 솔직히 텔레비를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는데 이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조만간 이제 드러날 건데 어쨌든 조금 거짓말이 조금 보태지고 조금 그런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근데 엄청나게 망신도 그냥 큰 망신이야 아 이분이요? 네 망신수가 지금 있다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작년에 아프라고 했어요 이분이 몸으로 표적을 조금 받으라고 한 거는 사실이에요 또 지금 모든 분들이 궁금한 거는 지금 내가 봤을 때 조만간 밝혀지긴 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조금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게 좀 거짓으로 좀 보여진다 그러고 건강은 좀 어때요? 정으로 봤을 때 내년이라든지 뭐. 내년에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이 관살이 들어온단 말이야 내년에 네. 예? 그러니까 올해 망신수랑 내년에 대망신수에다가 사명살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 이제 뭐 법적인 제재가 갈 수도 있겠죠 나 그러게 보이는데 왜 이 사람이 내년에 33살 고비가 좀 힘들게 넘어가요. 이게 지금 본 나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년월일은 모르니까 이게 네. 지금 오픈돼 있는 거 가지고 판단하기는 뭐하고 그냥 이름 석자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 망신수 있어요. 그 내년에 이 지금 공개된 나이가 내년 나이라면은 내년에 형살 들어와요. 네. 형살이랑 사명살 같이 들어와서 일을 한번 하면 이게 이 사람 한 꽤 오래 갈 건데 이게 회복하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. 응? 일단 정으로 봤을 때죠. 정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진실성을 놓고 봤을 때 80%에서 90%는 거짓말이다 보여져요. 내가 선생님 봤을 때. 네.